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반등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CNBC 마감 기사에서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현재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엔 과매수 상태이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상태이다라면서 시장은 단기적인 포지션에 반응을 했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이러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이슈가 있는 다섯 가지 기업들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많은 서학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최근에 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베런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허르츠 렌트카의 계약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는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상 모험과도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모멘텀은 실적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주 후에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차량 인도 대수도 굉장히 좋고 3주 후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여론이 좋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 참여를 할 것이다 라면서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신제품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독일 등 각국 공장에서 생산도 증대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3% 넘게 힘을 받으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아이비들은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매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도 $100 선까지 높여 잡은 건데요. 오늘의 종가 대비해서 약 15%의 상승 여력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반도체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22년의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0% 넘게 뛰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90 선을 넘어서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이키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는데요. 북미 쪽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폐쇄됐던 베트남 공장이 현재 80% 정도 현재 가동이 완료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팬데믹 이전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 수준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키의 주가는 6% 넘게 뛰었고 스포츠 브랜드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일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밀스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식품 기업들은 대체로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요.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역풍을 맞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 넘게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는 높여 잡았는데요. 유럽에서 요플레를 매각했기 때문에 2022년의 연간 가이던스는 높여 잡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 좋지 못한 실적으로 주가는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체인 기업입니다. 라이트에이드인데요. 라이트에이드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은 후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몇 개의 현재 매장을 폐쇄를 할 것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21%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